자, 싱그러운 5월. 낮에는 너무 더웠습니다. 하지만 오후 해가 넘어간 뒤로부터는 이렇게 상쾌함이 아트원 본사에 감돌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출고되는데요. 본 차량은 GV051 영상 담을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외장 쪽에는 기아 순정과 비교 환영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보조 제동 등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세트 썬팅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 쪽도 역시나 비춰볼 건데요. 방금 유리만 코팅을 마치고 이렇게 야외 촬영장 잔디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보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아트원에서 늘 강조하듯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그리고 실내 구성 요소 더불어 가격도 비교를 환영합니다. 자, 밖에 보시는 거 이대로 솔라가드 그리고 사이드스텝 장착되어 있고요. 과연 실내에는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역시 GV051번인데 여지껏 동일한 가격대 작업은 없었습니다만은 본 차량 아마도 가장 비슷한 작업이 많지 않았나 사료가 됩니다. 자, 문 열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풀 옵션 그리고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순정 시트 그대로 장착되어 있고 이렇게 목 쿠션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쪽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요. 아래쪽에는 컬팅 자수와 모누림이 있는데 모누림은 물이 절대로 스며들지 않는다는 거, 컬팅 자수도 물론 상부에 이렇게 라인 매트가 올라가면 물은 밑으로 빠지진 않습니다만 선택은 소비자들의 자유. 일렬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새들 브라운 순정 컬러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코튼 베이지와 새들 브라운 컬러 중에 선택의 장애가 있으면 영상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열 쪽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열, 2열 한번 같이 비춰보죠. 수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가장 많이 작업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1열, 2열 승차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래쪽에는 요트 바닥 루티크가 평탄화까지 마치고 마무리했고 앞쪽에는 이렇게 부드러운 커버 매트가 있고 마감까지 완벽합니다. 자, 요트 바닥은 늘 설명드렸다시피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품질을 보증한다 계속 설명드리고 있고요. 현재 1열 2열 승차 모드고요. 측면 쪽 올라가면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약간 내려와 있네요. 즉 햇빛 차단, 열기 차단, 한기 차단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상하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상부 쪽 올라갑니다. 상부 쪽은 매번 설명드리지만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그리고 구성 요소 그리고 성능도 비교 대상이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설명하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현재 유튜브 실행 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탑재되어 있으며 본 차량에는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시청을 할 수 있는 자체 스피커 그리고 사이드 쪽에는 웰컴 등 그리고 가운데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뒤쪽에는 기아 순정 실내 등 부품 그대로 사용했고요. LED만 교체한 상태 그리고 센터 그리고 측면 쪽에는 색상 그리고 밝기 조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앰비언트 조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 쪽에 이렇게 플라스틱 부분이 블랙과 이렇게 베이지가 있는데 블랙 컬러는 화이트 또는 네이비 컬러로 풀 트리밍을 하는 차량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새들 브라운이나 코튼 베이지 순정 컬러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베이지가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자, 측면 쪽에서 차분히 살펴봤고요. 다음은 후속 쪽에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후속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후속 트렁크 열었고요. 상부 쪽에는 현재 캠핑 등이 들어와 있는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아래쪽에는 현재 둘둘둘 승차 모드가 되어 있고 앞쪽 한번 살펴보면은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2열 그리고 현재 3열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평소에는 6명이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9인승이 6인승이 된 모드고요. 후석 쪽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석 쪽에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은 3세대 4세대 신형 카니발까지 신의 한수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매번 보시겠지만 역시 전기장치가 풀로 되어 있구나.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주행중 충전기 40A, 에바스 패커 무시동 히터가 이렇게 가솔린으로 마무리를 해서 장착되어 있고, 절체 기능이 있는 2000W 인버터까지 전기장치 풀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박 이상이 차박이 가능한 전기장치 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소비자분들은 현재 휴즈만 점검하면 되는데, 휴즈 하나가 빠진 이유, 출고할 때 주행중 충전기 휴즈 꼽고 바로 캡 씌워줍니다. 자, 이렇게 전기장치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전동 침대 시트도 역시 시연을 해볼 건데요. 양쪽에 있는 롱레일에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 레버를 이용해서 앞으로 쭉 밀어줍니다. 쭉 밀어주면 역시나 설명드렸다시피 넉넉한 수납 공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역시 황제 차박, 손가락 하나면 끝. 제가 이렇게 많이 했고, 이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의 조회수가 무려 50만 건이 넘었는데, 저희는 5천 대만 팔아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 등판이 뒤로 뉘어졌고요. 방석 부분과 갭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트원의 자랑 특허 방석 부분을 뒤로 빼줍니다. 빼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 완벽한 수평이 안 되면은 잠자리 너무 불편합니다. 자, 마무리 했고요. 팔걸이를 내려주면은 바로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 1560, 1열과 2열에는 편하게 승차할 수 있는 9인승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또 이런 모드도 나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 쪽에 전기장치 시연해 봐야 되겠죠. 역시나 무시동 히터 에바스 패커,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은 26도인데 25도로 내리겠습니다. 자, 한번 누르면 무한대, 한번 누르면은 온 되어 있고요. 무시동 히터 센서, 그리고 버튼이 아래쪽 전원 버튼은 바로 모니터, 앞쪽에 모니터를 무시동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원 버튼, 그리고 침대 시트의 열선,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 안전벨트는 이렇게 매주면 되고요. 시가 아울렛과 USB 아울렛을 통제하는 전원 버튼이 되고, 본 버튼은 트렁크 테일 게이트,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고, 키나 앞으로 갈 거 없이 취침시에도 언제든지 트렁크를 열 수가 있는 버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외부 충전 입력 단자고요. 그리고 이거는 배터리 잔량계, 돈만 주면은 배터리 잔량계도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220V 아울렛은 앞쪽에, 그리고 양쪽 반대쪽에도 220V 아울렛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인버터를 통제할 수 있는 에코 파워팩 컨트롤러, 아래쪽엔 역시 USB 시가 아울렛이 있어서 양쪽에서 취침 시에 스마트폰을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1561열과 2열이 승차 모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1750, 1850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도 시연을 해봐야 되겠죠. 2열로 들어가서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소 어두운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재 2열 승차 모드고요. 3열 쪽에는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언더 서포트가 접힌 상태에서 1560 침대 사이즈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750, 오늘부터는 좀 색다르게 2열에서 9인승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약 없이 앞으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한 손으로도 당길 수가 있습니다. 역시 반대편 역시 이렇게 레버를 들면은 앞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상태면은 보시는 것처럼 2열이 앞쪽으로 붙어 있고, 중앙에 통로석 거실로 사용할 수가 있고, 3열에는 1560 전동 침대 시트가 언더 서포트 펼쳐지지 않은 상태고요. 상부쪽에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높은 천정고로 개방감 있는 차박 캠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후석 가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042-825-7759 아톰 본점 전화번호. 자, 후석 비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2열이 앞으로 당겨진 상태. 자, 현재 가솔린 무시동 히터 소음이 꽤 크므로 한번 누르면은 오프 한 상태에서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언더 서포트만 펼쳐주면은 될 건데요. 평소에 2열 시트를 앞뒤로 자유롭게 옮기고, 그리고 3열의 전동 침대 시트 1560 사이즈가 있어도 통로석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성인도 충분히 시침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 언더 서포트 올려보겠습니다. 팔걸이에 내재되어 있고요. 이렇게 언더 서포트 올리고요. 그리고 열선 확인. 언더 서포트 옆쪽의 스위치는 등판 스위치입니다. 자, 등판 스위치는 앞쪽, 뒤쪽,
그리고 이렇게 팔걸이 세 군데 포진해 있다는 것도 영상에 담아 봅니다. 언더소프트가 이렇게 천천히 차분히 올라오고 있고요. 언더소프트가 올라오면은 팔걸이 넣고 17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됐고요. 늘 설명드리다시피 처음 보시는 분 위해서 헤드레스트를 연장 빼주고 양쪽에 팔걸이 부품을 바로 헤드레스 부분에 옮겨주면은 자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850 사이즈를 얻었습니다. 자 5월에 싱그러운 날 차박하기 좋은 계절 이 정도면은 언제 어디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떠날 수 있는 자신감 생기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더불어 앞쪽에는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작동을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취침 중 유튜브 기타 드라마 등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블루투스 노래방 기계 더싱만 있으면 장거리 운전에도 신나게 노래하면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은 5월에 싱그러운 날 낮에는 좀 더웠는데요. GV051까지 두 대가 영상 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의 많은 사용자의 용도를 담은 실내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